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2만이 넘었거든요. 유튜브 비법을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건가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친구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우리 지역 홍보의 진심인 분들을 만나서 경남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지도를 새로 써보는 경남 실록 시리즈.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BC 경남 류일아 PD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긴장이 되네요. 예, 뉴스파다 하니까 류일이라고 했네요. 류일아 PD라고 했나요? 왜 그러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남 실록 시리즈만 제대로 파면 되니까요. 네. 지난 출연 때 그 김해시 토덕이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공튜버를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공튜버 하면은 진짜 이제 공부가 떠오르고 아 마침 그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 곧 특집인가 보다 하실 것 같은데. 아, 사실 그 공튜버 들으면은 공부하는 유튜버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공튜버는요. 공무원인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예. 말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공튜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충주시 유튜브 아시죠? 충주맨. 네, 충주맨처럼 이제 공무원인데도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콘텐츠를 잘 생산해서 예. 지자체 홍보를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활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왔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홍보 방법으로 어떻게 지자체 직영 유튜브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걸 운영하는 공튜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예. 알아봤습니다. 각자 일하고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공무원인데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경남이 이제 시군이 16개고 경상남도는 따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널이 우리 지역에 17개 네. 있는 거겠네요? 네. 총 17개 채널이 모두 운영되고 있고요. 예. 물론 그 모든 17개 시군이 다 활발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아, 채널은 다 있는데? 네. 예. 있기는 있는데 뭐 군정 뉴스만 간간히 올리는 채널도 있고 뭐 산청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이나 여행 관련 콘텐츠만 또 간간히 올리는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그 지자체 유튜브 채널들도 많아서 요. 보시면은 경남 TV 그 경상남도청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의 구독자가 있을 만큼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구독자 순으로 보면 뭐 창원, 양산, 함양, 진주 이 순으로 2-3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뭐 보유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시 같은 경우는 네네. 76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요. 서울시는 예. 20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충주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맞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엠키타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엠키타카는 얼마인가요? 네, 엠키타카 이제 30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만 넘어섰네요. 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엠키타카입니다. 네. 자, 그 지자체마다 그 경남 내에서도요. 그 순위가 그러면 단연 이제 경남이 가장 높은 거고. 네. 예. 거의 이제 인구수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중에 저도 뭐 들어보니까 함양이 좀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함양이 좀 의외의 지역으로 구독자가 예. 2만 명이 넘는 군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함양 쪽도 한번 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최근에 우리 지역 특히 공튜버가 주목받은 게 양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너키즈 출연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니 뭐 때문에 나왔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뭐 조회수도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양산시의 워크넷을 홍보하는 쇼츠가 있는데요. 예. 그 양산시 구독자가 2만 명 넘는 것에 반해서 조회수가 228만 회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담당자분들을 섭외하고 싶어서 연락을 많이 드렸는데 예. 하필이면 유퀴즈 촬영이랑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섭외를 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섭외 요청했을 때 하필이면 그 시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아직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예. 보신 다음에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양산시 쇼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온 경우고요.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구독자 수랑 조회수 모두 안정적으로 되게 높은 경상남도청 경남TV 담당자분들입니다. 예. 자, 이분들이 과연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경상남도 경남 TV도 역시나 공무원들이 그 영상 만들고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 뭐 제작 업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경상남도청에도 물론 그런 SNS 관리를 하고 유튜브 채널 관리하는 홍보 담당관이 있고요. 예. 오늘 주력으로 이 유튜브 채널 컨텐츠를 관리하시는 이주리, 김지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사실상 이 두 분이 크게 힘을 내서 이 경남TV가 원래는 2년 전만 해도 한 예. 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12만 명을 넘겨서 실버 버튼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 채널을 많이 키우신 공튜버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섬 관련된 기획 시리즈물 또 음악이나 영화와 관련된 경남의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분이 직접 출연하시고 직접 예. 제작하시는 이 주무관이 간다라는 컨텐츠의 촬영 현장에 다녀온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통영시 영우망 인근 선착장이고요. 지금 화면에 그 말씀드린 이주린, 김지민 사무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통영까지 이제 요트 바닷길이라고 조성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걸 또 이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요트로 선정해서. 유튜브 비법을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건가요? 원래 비법은 알려드려도 못 따라한다고 했어요. 이날은 통영에서 어떻게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는지 소개하는 촬영이었고요. 그래서 같이 요트에 올라가서 촬영 현장 관찰하고 그리고 1등 채널 운영 비법을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패들보트 위에서 인터뷰해주셨어요. 예. 쉽지 않아요. 저희 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겁이 많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저희는. 뭐 소개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개요? 네. 아니 저 이렇게 항상 진짜 저렇게 그냥 냅다 다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주무관이 간다는 구체적인 구성안을 쓰진 않아요. 저희가 이게 브이로그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운 컨텐츠라서 저희가. 저희는 근데 항상 주무관이 간다 찍을 때마다 이거 맞나? 저도 진짜 이거 맞나 거리면서 따라다녔는데요. 제트스키, 패들보트, 슬라이드 다 직접 타면서 촬영을 했고 다 무서워하시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약간 멀미가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알려주세요. 허당 밀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친구 같아서 보는 거 아닐까요? 고생하는 걸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조회수 압박 같은 건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때 조회수가 딱 나오니까 아무래도 있기는 하죠. 아니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이제 응원해 주시죠. 저는 이 영상을 오늘 방송 전에 경남TV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완성된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재밌게 잘 찍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안 떨고 말 잘할까 했는데 그 류이라 PD가 따라간 장면을 보니까 그 약간 좀 무계획으로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네.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되게 그 자체가 다 그냥 그대로 자유로웠어요. 사람들 네. 뭐 뭘 짠 것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촬영을 가기 전에 혹시 뭐 계획안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달라 했더니 네. 원래도 안 쓰신대요. 우리는 뭐 적어도 큐시트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냥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렇게 그런 계획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선배들이 내가 저렇게 준비했으면 한마디 하셨을 텐데 네. 저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해서 네. 살 조금 부럽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게 그분들의 강점인 것 같았어요. 뭐 촬영 현장에서도 서로 막 진지하게 뭘 찍을까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보고 싶은 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잔뜩 찍어가는 방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예.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주무관 그 두 분 출연하시잖아요. 네. 이 주무관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명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아니요. 두 분은 둘이 다 하는 거예요? 네. 두 분이서 그 셀카봉 같이 예. 이렇게 스스로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을 챙겨가서 예. 찍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되게 단출해요. 보통은 캠코더, 고프로 이런 것도 챙기시긴 하지만 주로 예. 쓰는 장비는 핸드폰이고요. 그래서 막 한 3시간 정도 냅다 찍은 다음에 편집할 때 한 10번 정도의 시사를 거쳐서 총 한 5, 6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내신다고 해요. 이야, 지금 이 얘기 들으면은 공무원 준비 그렇잖아도 쉽지 않았는데 이거 더 어려지는 거 아니야? 다재다능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더 들겠는데요?
아 근데 네.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네. 있는데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애초에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뽑히신 분들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막 실제로 김지민 주무관은 영상 전공자이기도 하고 이주리 주무관은 예전에 영상 제작 경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아하. 그분은 원래부터 영상 제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채용이 된 사례라고 합니다. 예. 그럼 저희로 따지면은 뭐 PD 공고가 있었고 뭐 아나운서 채용 공고가 있는데 이 도에서 이제 관련 공고가 있을 때 거기에 지원해서 들어가게 네, 된 공무원인 거군요. 네. 야, 이 영상 저희가 잠시 막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14만 회를 넘었다고 하고요. 네. 이게 도에서 하거나 지자체 하면은 뭔가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제작하는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느낌 없었고 옆에서 볼 때도 네. 뭐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들이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예. 즐기면서 촬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무관이 간다가 인기 있었을 수 있던 이유는 본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예. 고생을 사서 하면서 그거를 쉽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했습니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예, 제 선입견입니다. 분명히 표정과 달리 마음속에 고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격한 액티비티를 많이 해서 중간에 간식 타임으로 정말 쉬어갔어요. 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 하루에 이제 출근하면 조회수, 체크. 좋아요 수, 뭐 댓글 이런 거 체크 먼저 하고 어떤 키워드가 잡혔는지도 확인하고 그거 하고 이제 오늘 뭐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뭔가 트렌드 봐. 트렌드 분석하다가 이제 저희 거에 잘 맞겠다 싶으면 이거 어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도 시간이 짬이 나면 이제 요즘에 이런 게 잘 나가더라고 같이 요거 해보자 하면 바로 이제 찍으러 가고 제가 명분 없이 하진 않아요. 명분 있어야 돼. 찍다가 문제 발생해가지고 촬영 중단 뭐 이런? 진짜 많았어요. 저희 작년에도 그 카약? 구조라고 몇 번 말해. 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되게 힘드네 이거. 카약을 끌어올리다가 지민주사가 좀 다쳐가지고 근데 또 지민주사 다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뭔가 저희가 그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 문제라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나 어떻대 지금? 맞잖아, 지사님. 나 어떻대? 징징이 같아요. 나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나중에 나 들어가서 고프라 해줘요. 고프라 던져달라고요? 아, 부담감은 있죠. 아무래도 얼굴이 나오는 거니까 뭐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뭐 저희 행동 하나로 경남 자체에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 공익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 뭐 밈, 뭐 요즘 뭐 말 이런 것도 저희 선에서는 아 이거 재밌겠다 하고 넣어도 논란이 될까 봐 저희가 자체 검열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또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MBC에서도 찍으러 와주시고 저희가 알려지면서 경남도 같이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지금 뿌듯합니다. 예, 아 주무관이 간다뿐만 아니라 다른 또 그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들이 네.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맞아요, 주무관이 간다뿐만 아니라 뭐 낚시 콘텐츠 같은 경우 그 시즌 1이 너무 잘 돼서 시즌 2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경남을 테마로 한 AI가 작사 작곡한 음악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도 있고 예. 또 경남의 모습을 영화처럼 보여주는 시네마 경남 이런 콘텐츠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쭉 어떻게 제작하는지 봐왔는데 앞으로의 포부도 궁금해서요.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힘들어. 종이가 왜지? 아니. 아유 저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다 했어요. 기획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썸띵 스페셜도 지금 5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제 겹치지 않게 뭐 7천도 이제 신수도 이런 식으로 다 고려해서 분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저희가 올해 또 부서에서 정한 게 이제 파격 10초컷이라고 10초 안에 정책을 소개하는 밈을 패러디한 그런 영상이 또 있거든요. 지금 파격 쇼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가요? 네, 이주리 주무관이 자유의 여신상 분장을 하고 성화 봉송주자 모집을 홍보하는 쇼츠가 있고요. 그 올림픽 스타 김예지 선수를 따라서 경상남도가 레저 할인 쿠폰을 쏜다 이런 내용의 쇼츠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꿈도 한번 물어봤어요. 아 저희 채널 지금 구독자 수가 12만이 넘었거든요. 실버 버튼 곧 오거든요. 이 실버 버튼을 촬영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받으셨대요. 이제 20만 또 100만을 달성하면 저희 골드 버튼 오지 않나요? 저희 골드 버튼도 얻고 싶어서 10만 넘었으니까 이제 100만 향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드버튼 유일라피드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엠키타카가 얼른 100만을 네. 달성해서 골드버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왕국 MBC 경남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찌 보면 비슷한 일인데 또 확실히 다른 뭐 공간이지 않습니까? 일터 자체가. 이 두 분 만나면서 좀 어떤 감정들이 들던가요?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뭐 저처럼 수시로 이제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고 또 재미있는 아이템 없는가 계속 찾아내야 된다는 점에서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또 지자체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다른 지자체와 협업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그런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또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즐겁게 어디든지 이렇게 냅다 찍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럽기도 네. 했습니다. 이게 그 경상남도 TV도 마찬가지고요. 16개 시군 뭐 다른 우리 지역의 지자체도 그렇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 소생 연구소 저희도 뉴스파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물론 유튜브가 홍보 방법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모든 지자체 유튜브들이 잘 운영이 돼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류이라 PD가 함께 이제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지역 소생에 있어서 좀 자신감도 얻고 좀 신선한 자극을 얻은 시간이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실록 시리즈 또 다음 페이지도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 류이라 PD가 간다까지 앞으로 예, 기대를 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경남 실록 시리즈 MBC 경남 류이라 PD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